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부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. 오늘 끝장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 측과 박지원 전 대표가 중심이 된 반대파 측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입니다.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루 앞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현직 지도부를 만났습니다. 안 대표는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연대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정책 연대, 입법 연대는 강하게 추진하고, 그다음에 선거 연대 가능성, 이것은 좀 열어두고. 박지원 전 대표가 중심이 된 반대파 측은 연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장병환, 최경환 등 광주전남 의원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. 통합연합연대에서 커지지 않은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. 양측 간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.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평화 개혁 연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끝장 토론하자고 했으면서도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예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이야기지. 안 대표 측 의원들은 반대파에 맞서 통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. 표재산의 보이스가 동일한 그 보이스로 작동을 해야 되고, 그런 것을 통해서 당의 균형이 잡혀가면서.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가운데 끝장 토론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.